흔한 일상일지라도 그림 안에 담기면 더없이 특별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농촌의 모습을 그림에 담는 화가가 있는데요. 고소한 삶냄새 풍기는 농부화가 김순봉 씨의 전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땅끝마을 해남에서 양파와 호박 농사를 짓느라 한가한 틈이 없는 김순봉 씨. 여느 농부처럼 논과 밭이 삼터인 그녀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화가인데요. 김순봉 씨는 일하다 멈추고 하늘과 풍경 그리고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낮에 머릿속에 담아둔 모습을 밑그림도 없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그린 그림이 어느덧 100여 점. 그녀의 작품을 알아본 행촌문화재단 관장의 도움으로 처음 전시를 열게 됐고 김순복 씨의 그림은 해남과 서울을 거쳐 광주까지 오게 됐습니다. 1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아픔을 잊기 위해 농사일에 전념하던 그녀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 속에 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어떻게든 그려봐야 되겠다. 평소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딸이 3년 전에 스케치북과 색연필 선물해 주면서 옹기종기 모여앉아 밭일에 노고남을 달래는 동네 아짐들, 경운기를 몰고 농장로를 달리는 촌부의 얼굴과 구수한 글귀 등 그녀의 그림엔 정겨운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농촌을 그리면서 그리고 전시를 시작하면서 김순복 씨에겐 꿈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림과 이야기를 엮어서 책을 만들어서 저랑 같이 비슷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향수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그 책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간 김내과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농촌의 정서가 좋아서 농부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김순복 씨의 그림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듬뿍 배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